오늘은 그 기회하고 영치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포탈을 지금 그 너무나 더운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셨는데 어디 오시는가요? 포탑을 마음의 포탑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요번 식당 주제에 맞춰가지고 할 강의의 내용은 여러분들 거기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책 네이버에 있는 것을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한 권의 책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그한권 가지고 할까 아니면 중요한 것 할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이나 이해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좀 조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왜 제가 이해 정도냐면요. 영신수련은 기도를 해야만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강의만 듣고 따라오면 이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수 있는지 우선 그거부터 좀 체크를 하고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선 그래도 여기 처음 오셨으니까 돌아가면서 얘기하기 너무 긴가요? 그래서 여기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틈틈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요. 저는 좋으시면 한 8명 되면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러니 이렇게 되면은 2분씩만 얘기해도 한 시간 다 지나가기 때문에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아니면 그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 수강생들하고 카톡방을 엽니다. 단톡방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질문을 하도록 해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드리고 강의 시간에 그리고 자료들을 드리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사진 찍지 말고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톡방이 만들어지면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선생님 따라가시고요. 그래서 필요 없으시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그것에 따라가지고 좀 진행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카톨릭이신 걸 손들어 보세요. 열 분째 또 개신교이신 분, 그리고 불교이신 분, 또 기타 보신가요? 예. 다른 분들은 종교가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10분하고 18분 정도는 종교가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그다음에 불교가 18명 되고 나머지 한 7~8명은 안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여기서 강의를 하고 기도 실습을 하는 게 좋을지 말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거를 숙제를 하고 싶지 안 하실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제가 강의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그걸 따라오신다 그러면 내용이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신다 그러면 안 하는 상태에서 제가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강의가 진행될 것인지를 여기서 지금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여기서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하실 분. 제가 가르쳐 드리면 그대로 따라서 하신다. 하시는 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만약에 원하시면. 그래서 원하시는 분이 많으면 여기서 30분 정도 하고 제가 네, 나가서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를 가르쳐 드리면 하실 분. 네, 25분씩을 하면, 네. 그럼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좀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기도를 해요. 많은 경우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그냥 바라는 것을 청하는 기도. 그럼 수도자들이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청하기만 하는 기도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수도자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청원 기도가 아니라 그래요. 네, 감사 기도. 네, 또, 다른 기도. 네, 묵상 기도, 만사 기도, 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드리는 감사 기도나 청원 기도 말고, 진짜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것들을 좀,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기도를 하라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별 문제 없으시죠? 성경 규절을 가지고 계시기도 그렇고 다 같은 성경이고 번역만 조금 다른 것뿐이지 여러분이 그럼 불편하다면 계시기에 맞는 성경 규절은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성경 규절을 찾으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규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를 제가 자세하게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은 성경 규절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익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익힐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도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전거를 배우고 싶은데 여기 와서 이론적인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전거 탈수 그 이론적인 걸 배운다고 해가지고 탈수 있는 건 아니죠. 탈 때는 건 뭐야? 내가 이론적인 걸 배우고 나서 이제 배운 만큼 가서 타야죠. 넘어지고 뭐 해봐야 내가 자전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실습을 하는 겁니다. 기도도요, 그냥 내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습을 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습을 하는가를 가지고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해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그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제가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했을 때그 안에서 어떤 다이나믹이 있었는지 그것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괜찮겠죠? 네. 네. 이론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다 이해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가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실습이 병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보고 그걸 따라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일주일 몇번 할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기도를 해 보시고 그리고 기도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강의를 그러면 이 주제를 이렇게 할 건데 하려고 했는데 주로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일어난 내용을 가지고서 주로 하는 것으로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과 그러면 혹시 이거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혹시 질문을 하실 분 있나요? 질문을 하실 때는요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은 장황하게 자기 설명을 하면서 5분의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질문하시는데 다른 거다 빼시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있나요? 네. 혹시 마이크. 기도라 그러시는데 무슨 기도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기도를 하는 거지?
제가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통성기도는 어떤 것이고, 우리는 통성기도는 보통 안 하는데, 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근데 우리가 주로 수도자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고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진행될 것은 방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질문을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식의 강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조금 크게 들리시도록.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서 좀 설명을 하고,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을 이제 못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질문에 답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답을 하시는 분들이 좀 유리합니다.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신수련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지루한 거를 조금 몇 분, 얼마 동안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거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교재를 쓰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쓴 10권의 책 중에 이 8권을 묶어가지고, 이번에 지금 나온 교재가 3권입니다. 그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볼 겁니다. 오늘 책들이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 두 권의 책은 이제 계속 기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기도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교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교재.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생활기도 수련회에서 쓰고 있는 교재가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8권의 책을 요 4권으로 만들고 요 1권은 제가 저 뒤에 갖다 놨는데요. 요 책입니다. 요 책은 뭐냐면 요 책의 요약본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기 힘들면 이렇게 포켓북으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보실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 안에 보면 또 리플렛이라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또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 방식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5권이고 이 묵상 성찰 일기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일기를 쓰셔야 돼요. 묵상 성찰 일기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으면 여기 이제 7회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7회 분량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면 일주일이면 다 채울 겁니다. 근데 매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이틀에 한 번씩 한다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이걸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배우시려고 하면요, 이런 것을 직접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한테 질문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를 그냥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기도 훈련한다, 기도 실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 이런 말 못 듣죠. 기도하라고 했지. 저는 기도 실습하라고 합니다. 배우는 거예요. 익히는 겁니다. 기도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신수련이에요. 그 방법을 익히는 게 영신수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고, 요거는 묵상이나 관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이번 9월 말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톨릭신문에 연재됐던 것을 좀 보충해가지고 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묵상 관장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를 그대로 따라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대로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나 혼자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해왔던 것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익혀, 그거를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도 다 마찬가지죠. 잘하는 사람 따라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그러면 이제 버전되게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다가 나중에 자기만의 고유한 기도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고유한 기도 방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온 기도 방식을 익히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도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화가들이 처음에는 그대로 따라서 그립니다. 따라서 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대로 따라서 잘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화풍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대로 기도를 따라서 하다가 나중에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느님을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기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기도를 하라 그랬냐면요. 수도자들이 하는 만큼도 아니고요. 수도자들이 들어와가지고 2년 동안 한 만큼만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수도자들이 수련회 들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수련을 허원을 해요. 첫 수업을 합니다. 그 이후에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기도를 할 거고 그 인계, 기도에 대한 인계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수련자들이 해왔던 기도만큼의 횟수만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도자들이 얼마만큼 기도했을까 하는 거예요. 수도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을 합니다. 두 번. 그러면 350일만 잡으면 1년이면 700번을 하게 되죠. 그걸 2년을 하거든요. 곱하기 2년. 그러면 1400번. 그래서 다른 것 포함해가지고 1500번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1500번. 그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지금 일주에 몇 번 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를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기도를 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 번. 두 번. 시간을 얼마나 해요? 시간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입니다.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이걸 익히려고 하면요. 최소한 한 시간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것도 그 간단하게 하는 게 한 시간이고 좀 길게 하면 한 시간 반입니다. 근데 한 시간 반이라는 것이 아까 기도 준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묵상 통찰인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쓰는 시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도 순수한 기도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몇 번 하실 수가 있어요? 한 번, 한 번이야? 네, 한 번, 두 번 하실 수 있는 거. 두 번도 못 한다. 두 번, 한 번이 두 번, 두 번. 세 번 한다. 아, 세 번. 네. 네, 그래도 세 번이 많, 그래도 한 네 분 되네요. 다섯 번 할 수 있다. 매일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내가 일주에 한 번을 한다. 그러면 1500번을 하려고 그러면 1년이 50주면은 여러분들이 30년이 걸립니다. 30년. 수도자들이 2년 동안 한 것이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기도를 해야 양이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번 한다. 그 두 번 하면 1년에 100번이죠. 네? 15년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 수도자들이요. 계속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 하루에 한 번씩 막 기도를 해나가요. 그렇게 하는데도 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고 내가 진짜 몇 번 기도를 할지 따라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번에 여러분이 시간 투자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 이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만큼 이제 교재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대신 요 교재를 쓰면 되고요. 요 교재에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일기 쓰셔야 되고요. 내용은 여기 있는 것이 주가 될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이
기본적인 기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론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하고 여기 있는 거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제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는데요. 그 오시는 분들한테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시키냐면요. 일반 과정 때는 40주 동안 1년 과정입니다. 3개월에 10주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이제 아까 네이버의 교재를 10주씩 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1년의 과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제가 시키냐면요. 매일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은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을 하고 심화 과정은 뭐냐면요. 나는 일주일에 적어도 세네 번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따라오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왜 그랬냐면 이 과정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것을 일주일을 살펴보고 그것을 나누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누기를 하면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누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려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깊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시려고 하면요. 기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거의 못 듣습니다. 책에서 조금씩 들을 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 오면은요, 다른 사람이 기도를 했던 내용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많이 들으면요, 아, 기도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심화 과정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30주, 30주, 40주, 100주를 합니다. 에이, 그래서 여기서는 일주일에 3-4번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그 준비가 됐을 때 들어오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합해가지고 이거를 2년 반 동안 합니다. 그럼 3년 반이 되죠. 여기 동반과정 또 6개월 동안 합니다. 그래서 총 4년 과정입니다. 4년 동안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졸업을 지금 해가지고 지금 50여 명이 지금 졸업을 한 상태예요. 그런 과정을 끝내세요. 근데 총 200여 명이 들어왔는데 남은 사람은 50명이에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30명이 왔다 그러면 30명 중에 제가 볼 때 한 20%는 갈 수 있지만 나머지는 아마 처음부터 그냥 여기 잠깐 이렇게 하러 왔지 들으러 왔지 하려고 들지 않으시면은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냥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만 여러분이 알으셔도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기도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매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도 듣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들으시려고 하면은 매달 요 세 번째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실습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겁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마음가짐을 갖추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마음이 바뀌고 이제 동역 또는 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갈릴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진짜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렇게 힘든 거 난 하기 힘들 거야 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 이 두 분류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포기하기 전에 우선 여기서 얘기하는 영신수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무엇인지 이런 대략적인 개요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한 거구나. 그래서 퍼스트 제주이치라는 책이 있거든요. 초창기 예술현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영시예술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가지고 이 슬라이드 7개로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시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1548년에 교황님의 승인을 받습니다. 우리가 책을 내면 보통 교황님의 승인을 받지 않는 그런데 중요한 책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초창기 예수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회의 핵심 문헌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본법, 이 기본법과 영시예술에 대해 기본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수도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떻게 양성을 시키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회원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는 이거는 외적인 것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내적인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영신수련입니다. 그래서 이 영신수련을 하면서 내적으로 변화되게끔 만드는 것이 영신수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외적인 것을 트레이닝 시키고 하나는 내적인 것을 트레이닝 시키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핵심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에 들어오게 되면요. 반드시 이 수련자들은 영신수련 내용 전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영신수련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은요. 얇아요. 갖고 올 걸 그랬네요. 전체 과정을 이제 해요. 그래서 영시대련을, 영시대련이 이게 30일 피정입니다. 30일 피정. 30일 동안요, 피정집에 들어가가지고, 30일 동안 아무 사람들하고 접촉 없이 피정 지도자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 안에서 일어났던 것을 피정 지도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듣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이런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제3수련이라고 하는 걸 해요. 우리는 수련을 세 번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1수련, 2수련, 3수련. 1수련은 들어오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에요. 2수련은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2년을 온전히 하는 거. 그때 요 영시수련을 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제가 되고 그 다음에 사도식을 조금씩 한 다음에 빠른 시기 안에 제3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영시수련을 한번 다시 해요. 그래서 더 깊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여로서 최종성원을 받게 되면요. 두 번을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시수련은 우리에게 어떤 거냐면요. 평생 예수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이 내적인 원천이 돼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나오냐면 영신수련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가 돼요. 영신수련을 배우고 나면 그 삶의 원천이 그 기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원천이 어떻게 이 기도 안에서 나오는지 그거에 있다가 두 번째 강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이 영적 여정 이거를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직 활동 우리가 이제 일을 합니다. 저는 이제 생활비도 수련원이라는 곳에 가고 어떤 분들은 성원대학에서 교수직을 하고 누구는 다른 데서 또 일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어떤 데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연한 원칙이에요. 그 안에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뜻대로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유연한 거다. 노자가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비유를 많이 쓰죠. 바로 그거예요. 하느님의 뜻대로 내가 유연해진 거예요. 물처럼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명확한 것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뜻이 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 내
변할 때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알면서 가기 때문에 유연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연성이 우리한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신주례는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서는요, 영신주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유명한 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기가 없어요. 진짜 가장 인기가 없는 책이 또 영신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신술의 책을 보면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읽는 책이 아닙니다. 아까처럼 여기 삼실피정을 하면서 이 영신술의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도자를 위한 용이지 피정자가 보는 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영신수련을 받는 사람이 보도록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영신수련을 주는 사람. 그래서 영신수련을 원래 이하준성이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영신수련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냥 피정자와 피정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왜 주는 사람이냐? 거기에 지도자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주는 사람은 그 아래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그걸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영신수련에서는요, 지도자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신부가 이끌고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끌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가 없지만,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따가 이제 그 내용을 쫙 써드릴 텐데요. 그거를 하고 분명히 읽었는데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를 그냥 읽고 여러분이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도를 하고 기도를 또 하고 해야 조금 이해했다가 또 다음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해해보니까 조금 더 들어가요. 똑같은 건데.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신수련의 책은요, 항상 평생 옆에 끼고, 기도를 하는 사람한테 끼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계속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지시를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 방법을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두는데, 이것은 이냐시오 성인이 순수하게 만든 책이 아닙니다. 만든 책이 아니라 이냐시오 성인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기도 방법을 집대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냐시오 성인이 체험한 내용을 일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영신수련을 낸 저자는 이냐시오가 아니라 집대성한 엮은 사람이 이하시오 성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면. 책을 할 때 어느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을 엮은 사람들이 있죠. 자기 건 아닌데 기존에 있는 걸. 바로 이 영신수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신수련의 기반을 두는 기도 방법이 뭐냐면, 분당에서 나오는 액션들이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방법이 기반이 돼가지고 여기에 고대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렉시어들이나 하고 이 영신수련의 기도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는 사람은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것의 기반을 두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런 기도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쭉 내려오는 기도 모든 방법을 어떻게 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방법을 따라서 기도를 하면은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도 이 안에 어떤 부분에 그것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이거는 이제 영시수련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주제를 피자부자한테 주는지, 그래서 필요할 때는 거기 있는 것을 카피를 해가지고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아주 이제 출판이 많이 돼 있으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복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책에 몇 번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신설명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성경에 장별이 있듯이. 그래서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이렇게 읽어보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또 기도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글을 보면요. 장르가 다양해요. 장르가. 이렇게 보면 어떤 때 문학이면 에세이 맞춤하고 에세이 형식이죠. 조서대로 다른 방법. 이런 게 일목 요연한데 여기는 어떤 때는 이런 장르들.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지시상, 어떤 때는 묵상에 대한 거, 기도에 대한 거, 선언,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어요. 어떤 때는 이런 규칙들도 있고, 규칙을 얘기할 때 또 말투가 달라지죠. 묵상을 할 때 또 말투가 달라지죠. 이런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4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주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4주간인데, 그냥 네 챕터를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4주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순서대로 읽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기도를 하려고 했다가, 참 뒤에 있는 걸 또 보래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어떤 걸 하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뭐냐면, 이 분류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요 분류에서 요걸 해야 되고 또 저런 분류에서는 저걸 해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순서로 쭉 되면 누군가가 다시 분류를 또 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거꾸로 분류를 해놨고 그거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볼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어떤 것들은 이제 주의사항,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 참고 또는 여기서처럼 그 주의사항, 이런 데에서 부분적인 어떤 것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의사항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게 그만해야 해서 건너가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요. 그건 그래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요 부분부터요. 요 부분부터 여기까지. 시작. 온갖 부지와 애착을 없애도 우리 정신을 준비하고 내적 자세를 갖추며 그런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렇게 1번에 딱 써놨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일부분인데요. 일부분인데 전체 내용을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걸 이제 지금 들었어요. 다시 이걸 얘기하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여기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한번 들으면 그게 뭔지 알아요. 근데 영시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듣고서는 이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쉽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가 있을 경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 그래서 목적을 제가 1번에서 밝힙니다. 이거 무엇이라는 거. 영신 드려있냐? 쭉 얘기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한 실습이고 교회다. 이런 결론을 내요. 그런 걸 우리는 하기 위해서 영신 드려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는 하느님께서 이 피정하는 동안 거기서 피정하는 중에 끊임없이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감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감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교도 마찬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과 다 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는 이 안에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활동하신 그것을 우리가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중에. 하느님으로부터는 느낌의 감수성을 키운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감수성을 키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할때 하느님으로부터 느낌 안 하시나요? 그거는 아예 관두고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얘기만 한 거예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했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느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대요. 우리는 그걸 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하신다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전제를 해야 돼요. 이 안에서. 그거를 우리는 감지해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신대련을 할때 여러분들이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내가 영신대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며칠 하다가 아이 하기 싫어하고 가면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한 사람인지 안한 사람인지 먼저 구분을 하고 난 다음에 준비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나 받았다가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를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까지도 흐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영신대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영신대련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요. 주로 이 부제품 받기 전에, 우리처럼 이제 사제가 되기 전에 부제 받고 그 사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제품을 받고 속보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신분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신분의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수녀님들이 이제 내가 이 수도원에 종신토록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 이때가 뭐냐면은 신분을 선택한다고 해요. 신분을.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이 선택입니다.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는 사람. 그래서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의 선택이에요, 우리처럼. 아, 내가 계속 살 것이냐. 그래서, 한번 맞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나를 진짜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건가. 30일 동안 들어가가지고, 이끄시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작품을 받겠다. 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녀님들도 제가 여기서, 이제 종신토록 여기서 살겠다 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영신들이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제 선택이 다 끝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생활 양식을 선택합니다. 생활 양식. 이 생활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근본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뜻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신대련이라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이러한 식으로 부려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러한 생활 양식으로
사람 안에 되겠다 하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되려는 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내가 어떤 생활 양식으로 살아갈 건가. 여러분들이 이제 신분의 선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시도자가 될 것도 아니고 또 뭐 불교를 가입하겠다고 그냥 다 받아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수도자도 받아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받아주시지 않는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또 받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30대 이상 되면 잘 안 받아주고 그래도 가능한 곳은 어떤 때는 40대까지도 받아주는 데가 있고요. 그 이상은 거의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분이 끝난 거예요. 신분의 선택이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면 어떤 생활 양식으로 살아갈 건가.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신가 이거를 알아차리고 그걸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 조금 이따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느님의 뜻인가요? 여러분들 그냥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느님의 뜻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나에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양식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나에게 하느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실까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명시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대로 하게 된다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놀고 먹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이런 결정들을 하고 하느님의 뜻을 알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명시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얘기입니다. 결혼하거나 어떤 직업을 택하거나 혹은 완전히 여기 이제 이걸 뭐예요? 신분을 선택하는 거. 완전히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생활 양식, 하느님의 뜻에 맞게 다르게 살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신들은 하느님의 직접적인 영감을 받아,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이거를 받아서 객관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영적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내 어떤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진짜 확신이 되는 어떤 것이 생겨납니다. 그 확신이 이게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로이 또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느님께서 억지로 여러분에게 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불행한 거고 이거 하느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서 편안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안고 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힘들어서 억지로 나를 희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고에서 안고로 바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슴없이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고 나중에 노자와 장자에 대해서도 제가 그거 비교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얘기하는 것, 노자가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이 여기 안에서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 그 영신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여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나 학식 이런 것 따라서 알맞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봐서 어떤 사람 옛날에는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해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맞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나이, 이 건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건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 30일 규정을 아까처럼 하게 되면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몇 번을 기도를 하는가요? 5번을 합니다. 한 시간 반짜리 5시간을.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1.5시간, 5, 7.5시간. 그리고 양식통찰까지 합해서 8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0일 규정, 영신일을 하게 되면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살 빼고 싶으신 분들, 거기 가시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빠집니다. 최소한 그 2, 3kg에서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 10kg에서 조금, 좀 우중통하신 분들은 10kg에서 15kg까지 빠집니다.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뭐 할 필요 없이, 근데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안 들기 때문에 안 빠져요. 고된 노동입니다. 정신적인 노동입니다. 그래서 그 30일 규정을 하고 하려고 피정집에 가면요, 여러분들 음식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데 음식이 잘 나오는데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때는 또 안 먹어야 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다섯 번씩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체력이 안 돼가지고 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나이가 드시니까 체력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줄이는 거예요. 몇 번 할 수 있는지 보고 그 횟수를 조정을 합니다. 또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가지고 또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아까 4주간이라고 했죠. 그 4주간. 아까 4챕터라고 하죠. 좋고. 그 주간이 여러분이 늘었다, 줄었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다가지고, 상황에 따라가지고요. 고무줄처럼 줄었다, 줄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거 그렇게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영지질환을 피정하려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우선 선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죄를 보면서 고해성사를 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하게 되면 고해성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카톨릭 이제 신자를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30일 규정 하려고 귀신교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은 그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해도 되고 되도록 권하는데 권할 뿐이지 그분이 시정자는 알아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좀 재미없으시죠? 내용을 하니까. 네. 그러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이 있고 여기 이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들의 식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들이 다양한 영이 있다. 우선 그런 영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두 군데서 온다. 하나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선신과 납신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이 오는데 우리에게 생각이나 느낌은 이 세 가지 영으로부터 온다.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식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납신이 주는 거고, 아, 이거는 나로부터 나온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악신은 내가 제거를 벗어나려고 하고, 또 나로부터 오는 것들은 뿌리를 찾아서 정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영신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중관계를 그냥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도자가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지도자는 뭐냐면은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그걸 주변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분을 하느님께서 이끄시는지를 보면서 하느님 쪽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고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지도자하고 다르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끌고 가죠. 여기서 영신주변에 절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끌고 가는 지도자는 잘못된 지도자예요. 근데 어떤 가끔 잘못 만나면 끌고 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카톨릭적인 사람들은 없는데 카톨릭 중에서도 어떤 그럴 수도 있죠. 이 잘못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받고 그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거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영신전환이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느님께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다가 아 이게 잘못 가면 또 다른 거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성경 규절 이런 걸 주다가 잘 가면 그런 쪽에 하느님께 더 잘 가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다가 딱 걸리면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또 하느님께 가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신드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묵상이나 이런 관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묵상은 어떻게 하고 관상은 어떻게 하고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게 그 아주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간략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하게 하고 그리고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 책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서 이걸 들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오전은 1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진짜 영신 수련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조금 길게 지금 이제 쉬면은 1시간 쉬고 나면 1시간 20분 정도가 될 텐데 1시간 20분 정도는 영신 수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